안녕하십니까. 똥캠피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지금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어딜 가느냐.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여기 잠실 운동장 건너기 전에 탄천이 있어요. 탄천을 가서 지금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가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탄천이 지금 얼마나 불어있는지 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호는 바뀌었는데, 자, 이제 드디어 탄천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요거 다리 물, 오! 대박 보이시나요? 와, 대박 대박 와, 대박. 와, 무섭다. 와, 무섭다, 이거. 와, 와. 와, 대박인데요? 와, 저쪽 가서 찍어야 되는데. 와, 저쪽 가서 찍어야 되겠다. 와, 이 버스들이 뭐냐? 이 버스들이 다 원래 이 밑에 탄천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들이에요. 근데 이 버스들이 지금 다 올려놓은 거죠? 와, 진짜 겁나네요, 겁나. 와, 여기 어디 중간에 한번 세우고. 아, 여긴 또 풀로 가려져 있네. 이쪽에 여기 세우면 되겠네요. 여기다 잠깐 세우고.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와, 엄청 불었네요 진짜. 와, 여기 원래 아시죠 여러분? 여기 그 뭐 운전면허 연습장, 뭐 그렇지, 운전면허 연습장 저긴데. 아, 저기도 잠겼네. 저기도 잠기고, 여기 원래 차들 다 주차됐고, 와, 저 표지판에 물 잠긴 거 보이시죠? 나무 거의 뭐 절반 이상 잠겼고요. 장난 아닙니다. 와, 엄청납니다. 무섭다, 무서워. 와, 와, 여기로 내려가 볼까 했는데, 저기 지금 요금소에 사람 있네요, 사람. 다리 위에 가서 제가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실 운동장 옆에 탄천 유명하죠. 아, 이것도 여기다 버리고 갔네. 자, 여기 훨씬 잘 보이죠. 와우,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원래 그 뭐냐, 오토바이 주행 연습 그거 하는 서킷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트 경기장 있고 그런 데인데, 그냥 뭐 저 표지판 보면 알죠? 그냥 다 싹 다 잠겼습니다. 와, 와우, 와, 그나마 비가 지금 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비 온다 그랬는데 비 안 오죠? 여기 평소에 저쪽에 사람들이 저 다리 밑 저쪽 바깥에서 큰 한강하고 만나는 데서 낚시에 많이 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그 뭐 민연어인가? 진짜 거의 이 1m짜리 잡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 간혹 보면 물 수면에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 살짝 치면서 저런 거 보이죠?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죠. 야, 진짜 망 같아서는 여기서 릴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네요. 와, 와우, 어이씨, 다리 흔들려. 어, 다리 흔들리니까 겁난다. 저 트럭 지나가서 그런가? 오, 아, 이럴 때 물속에 물고기라도 하나 있는 거 찍혔으면 좋겠네. 근데 흙탕물이라 잘 안 보이죠? 와, 대박.
대박. 이야. 와. 물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푸른 거야. 와. 댐에서 방류를 한 거야. 이야. 저 겁난다. 겁나네요. 겁나. 물 이 정도까지 찼구나. 이야. 한강 탄천. 여기 코엑스. 잠실 운동장. 자, 이제 다시 오토바이로 돌아갈게요. 야, 진짜 우리 수재민들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비가 온다는 것도 불구하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가 캠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해버리실 겁니다. 네, 다음 영상은 저기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제 친구가 보내온 영상입니다. 저번 몇 달 전에 한 6월 달인가 제가 이제 그 금산에 이제 친구 거기가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캠핑장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갔던 어죽집이 있어요. 근데 그 어죽집을 지금 그때 갔던 영상과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바로 친구가 보내온 영상 어떻게 잠겼는지 비교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저 건너편 신축 주택은 지금 거의 반절 정도 침수가 되려 가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어죽집으로 유명한 남천가든도 거의 지금 반절 정도가 잠겼습니다. 그 옆에 황토가든도 반절 정도 잠겼고요. 와.